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6월 22일자 기사인데요. 혈당 다이어트 핫템인 줄로만 알았더니 이 음식의 대반전이라는 기사입니다. 그 최근 땅콩버터가 20대, 30대 세대, 23, 03 세대의 아침 다이어트 식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땅콩버터와 사과를 함께 먹는 다이어트 콘텐츠가 100만회 이상을 조회를 기록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마켓 컬리에 따르면 지난 그 2분기 4월부터 6월 땅콩버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00가량 증가했다고 해요. 상품 종류도 대폭 늘었습니다.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땅콩버터 판매 품목도 2.5배 늘었다고 그래요. 고칼로리인 땅콩버터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혈당 조절 가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땅콩버터는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불포화 지방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사실 땅콩버터 쓰임새는 무궁무진합니다. 땅콩버터는 2020년 미국에서 코로나19 후각 상실 테스트에도 사용된 음식이기도 합니다. 2020년에 에일대학교 임상심리학자 다나 스몰은 무증상 복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후각 테스트를 보완했는데 이 테스트의 핵심이 바로 땅콩버터였습니다. 그는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땅콩버터 냄새를 맡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심각한 후각 상실을 보고한 모든 사람이 나중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검사가 어려운 이들은 땅콩버터로 간단히 코로나19 테스트를 할 수 있다고 실험 의미를 밝혔습니다. 땅콩버터가 미국인에게 가장 친숙한 냄새를 풍기는 음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우리나라 전쟁 때 와서 이제 뭐 고칼로리면서 지방이나 단백질 함량이 많은 그런 땅콩버터를 가져서 빵에 발라먹는 거, 잼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상륙했죠. 미군 부대를 통해서. 그 연구팀은 2013년도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의대의 연구팀은 알츠하이머 여성 치매 환자들을 발병 초기부터 피넛버터, 땅콩잼 냄새를 특이하게 맡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후 피넛버터 테스트를 통해서 냄새 감지 여부로 치매 의심 환자를 선별했다는 거예요. 이번 퇴근 후 부엌에서는 흑인 노예들의 음식에서 출발하는 환자식 전투 식량, 다이어트에 이어 의학 테스트용까지 땅콩버터의 역사는 들려드립니다. 또 땅콩버터로 만드는 여름 계절 메뉴 탓한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땅콩버터의 원료 땅콩은 흑인 노예 무역과 떼어놓을 수 없는 작물이고 본래 땅콩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원산지고 기원전 1500년 초 페루 잉카인들도 땅콩을 먹었는데 이들은 땅콩을 제물로 사가고 영혼을 기르기 위해서 땅콩을 미라와 함께 매장했다고 합니다. 노예상들은 4 내지 6개월 걸리는 항해 중에 흑인들에게 옥수수와 함께 땅콩을 먹였습니다. 서부아프리카에서 잘 자랐던 땅콩은 값이 싸면서 열량은 많아 노예들의 허기를 때우는데 안성맞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터에서도 땅콩이 활용됐고, 또 이제 오늘날에서 땅콩을 여러 가지 재료로 많이 사용하고 있네요. 음식으로. 나의 건강 코멘트로는 채식 위주 다이어트는 금방 공복감과 허기가 오는데 빵에 버터나 치즈를 얹었을 때는 그 포만감이 오래가고 소량 먹어도 든든하고 배가 고프지 않고 영양 면에서도 지장이 없다는 그런 경험담이에요. 그냥 빵을 먹었을 때는 계속 빵이 들어가는데 버터라든지 치즈를 얹은 빵은 한쪽 하나만 먹어도 든든하죠. 포만감이 있고 오래가고 또 영양 면에서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빵식을 자주 하는 우리 가족은 빵과 함께 키워먹는 야채, 과일, 치즈, 버터가 포만감과 영양 밸런스를 맞춰준다고 생각합니다. 땅콩버터는 30년, 40년 전에 우리도 즐겨 먹었어요. 근데 그건 금방 느끼하고 그냥 별로 계속 먹기 어렵죠. 그 대신 또 살이 쪄요. 땅콩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너무 먹으면 지겨워져서 잼과 함께 먹기도 하고
딸기잼이나 이런 것들 먹으면 또 달아서 또 살이 찌죠. 그래서 식욕이 좋은 사람은 땅콩 질리지 않고 계속 먹는 사람은 땅콩버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살이 많이 찌는 걸 봤어요. 그래 이제 정상적인 사람, 좀 먹는데 민감한 사람은 땅콩버터 바른 빵을 계속 먹을 수는 없죠. 뻑뻑해서. 그래서 뭐 땅콩버터가 뭐 전쟁식이라든지 뭐 전쟁 나거나 또는 뭐 어디 여행 가거나 그럴 때는 든든하게 그 아무데나 밥상을 차릴 상황이 아닐 때는 차 안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기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헤럴드경제 2024년도 6월 22일자 기사로 혈당 다이어트를 핫템인 줄만 알았는데 이 음식이 대반전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